제가 처음 영상으로 접했을 때는 와 이게 과연 될까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1년째 수술을 해오고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획기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되고 특히나 이 수술 방법이 정말 짧게 걸리기 때문에 불과 5분, 10분이면 수술이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골드만 비뇨의학과 유경호 원장입니다. 3년 전에 전립선 비대증 수술과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회수가 한 2만 9천, 3만까지 지금 와 있는데 최근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시간이 굳이 꼭 3년이 지나서가 아니라 그 사이에 정말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업데이트된 수술이 바로 워터젯이라고 해서 물을 이용해서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하는 방법이 1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저희 골드만에서도 도입을 해서 1년 동안 수술을 해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 워터젯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립선 비대증 말 그대로 단순히 비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동반되어 있어야지 진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단순히 검사해서 크기가 크다는 것만 가지고 저 비대증인데 어떻게 해요? 해서 놀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이 가늘다든지 잔뇨감이 든다든지 이런 불편감이 있어야지만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이 진단이 되면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가 아니라 정말 경미할 때는 생활요법을 가지고 대기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약물적 치료, 약에도 효과가 없거나 정말 처음 진단될 때부터 수술할 정도로 큰 경우, 이런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출혈이 지속된다든지 방광 결석이 같이 동반되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술적 치료는 전립선을 정말 다 없애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이 전립선을 다 없애는 경우가 많지만은 전립선 비대증은 비대된 부위, 사실 비대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진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전립선의 구조상 가운데 요도를 감싸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행대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행대를 제거하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이고요. 이 이행대를 요도 안쪽에서 살살 긁어서 이 조직을 제거하느냐 아니면 이 알맹이, 전립선 비대 조직을 통째로 빼내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전 저희 영상에서도 그렇고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께 이 전립선을 계란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이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립선 이행대, 즉 요도를 감싸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노른자, 이행대가 얼마나 크고 어떤 모양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비대증의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계란의 노른자에 비유한 이행대 부분을 얼마나 잘,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바로 각각의 수술 방법의 차이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전립선 비대증 수술 방법에 대해서 특히 내시경적 수술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 내시경적 수술 방법은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그리고 전립선 결찰술, 그리고 홀뮁 레이저를 이용한 홀랩 수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나온 워터젯 로봇 수술, 아쿠아블레이션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수술은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 수술 때 사용되는 루프입니다. 이 루프는 내시경 장비랑 연결이 돼서 고주파 전류가 흐르는데요. 이 고주파 전류가 흐르는 이 루프를 이용해서 전립선 조직을 긁어서 깎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깎아내서 이 막힌 부분을 뚫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은 비뇨기 내시경 장비가 개발된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시행되고 있는 수술이고요. 많은 대학병원이나 비뇨의학과 병원에서 현재도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시행되고 있는 표준적인 수술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레이저라든지 또는 결찰술, 워터젯 이런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개발되면서 점차 대체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술은 바로 전립선 결찰술입니다. 유로리프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실, 이 작은 실, 결찰사라고 하는 이 실이 전립선 비대 부위의 양측에 걸려져서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걸어주게 됩니다. 이 전립선 결찰술, 유로리프트는 국소마취로도 가능하고요. 입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국소마취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하반신 마취라든지 큰 마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질환이라든지 다른 기저질환이 있어서 마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결찰술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립선 결찰술은 수술 후에 도뇨관을 유치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역행성 사정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 역행성 사정을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한 수술의 또 선택지가 이 결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 전립선 결찰술은 비대증이 너무 큰 경우, 교과서적으로는 전립선 크기가 80cc 이상인 경우 또는
양측 옆만 이 요도 부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중엽이 커져서 중엽의 비대가 심해서 비대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결찰술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전립선 결찰술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아 고가의 비용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이 전립선 결찰술은 추후 전립선 비대가 계속 진행이 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재수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레이저를 사용한다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사용되는 이 레이저가 바로 홀뮴 레이저. 홀뮴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적출술입니다. 이 홀뮴 레이저는 사실 저를 아시는 분께서 혹시나 비대증 수술을 어떤 거를 해야 돼 하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 수술이고요. 홀뮴 레이저는 조직에 침투하는 깊이가 0.4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조직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혈관에 대한 지혈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홀뮴 레이저는 조직을 태우듯이 없애는 게 아니라 전립선 비대 부위를 피막 경계를 따라서 통째로 적출을 하듯이 제거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개복을 해서 제거를 해야만 했던 거대 비대증도 이 홀랩 수술을 통해서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립선 비대증에서 가장 완벽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홀랩 수술은 레이저도 중요하지만은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의 실력도 정말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선생님께 이 홀랩 수술을 받으신다면은 정말 만족할 만한 효과적인 수술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 전립선 비대뿐만 아니라 방광결석이 확인이 됐을 때 또는 방광결석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내시경이 들어갔을 때 방광결석이 발견된다면 이 홀뮴 레이저를 이용해서 방광결석의 제거와 동시에 비대증 수술을 같이 시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홀랩 수술은 추후에 제가 정말 수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수술을 진행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술 방법은 바로 워터젯, 아쿠아블레이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지금 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아쿠아빔 핸드피스, 이게 요도를 통해서 전립선 쪽에 거치가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전립선 초음파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초음파를 보면서 실제 전립선 비대 부위, 제거를 해야 될 이 비대 부위를 의사가 지정을 해주면 여기에 연결된 로봇 시스템이 알아서 이 비대증 부분을 물을 이용해서, 이 수압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 아주 획기적인 수술 방법이죠. 사실 워터젯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이 수압을 이용해서 금속이라든지 유리를 절단하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이 워터젯을 사용하던 것이 의료 현장, 특히 비뇨의학과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적용이 되었고요. 제가 처음 영상으로 접했을 때는 와 이게 과연 될까? 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1년째 수술을 해오고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획기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되고 특히나 이 수술 방법이 정말 짧게 걸리기 때문에 불과 5분, 10분이면 수술이 끝납니다. 더군다나 빨리 수술이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행성 사정의 이 합병증도 매우 발생률이 낮습니다. 실제 교과서에 나온 10명을 수술하면 1명 정도 발생한다는 이 역행성 사정 실제로 의료 현장 제가 수술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고요. 100%까지 방지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전립선 비대증 수술의 방법에 비해서 이 역행성 사정의 발생 빈도가 매우 낮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의 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봇 시스템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접목될 정도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수술 방법이 개발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의 특히 내시경적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이 여러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립선 비대증의 크기뿐만 아니라 형태, 모양, 그 다음에 환자분의 상태까지 정확히 진단을 받고 적합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수술의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첫 번째 치료는 대기요법과 약물적 치료입니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진료를 보신 비뇨기과 선생님께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 환자분께 가장 맞는 수술을 택하여 주시겠지만 환자분께서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도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내가 받는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